어느 시골에는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화재가 진압되었을 때 농장을 둘러보던 농부는 불에 타 죽은 암탉 한 마리를 봤습니다. 그 다음 순간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. 불에 타 죽은 암탉의 날개 아래서 병아리들이 기어 나왔습니다. 농장 전체가 불에 타서 재밖에 남지 않았지만 병아리들은 어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았습니다. 시편 57편 1절입니다. 하나님이여,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.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.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. 재난이 온 세상을 뒤덮어도 하나님의 날개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날개는 영원합니다.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을 피란처로 삼는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